우리나라 역사를 돌아보면 경제 성장을 이뤄낸 세월이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먹을 것조차 부족했던 가난한 나라에서 불과 60여 년 만에 경제 성장을 이뤄낸 나라. 우리의 오늘이 있는 이유는 바로 도전과 성장을 이끌어온 지금의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일 텐데요. 광주광역시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효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김은정 기자입니다. 제28회 노인의 날 경로의 달을 기념하여 광주광역시 상무지구의 한 웨딩홀에서 어르신을 위한 효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지역발전협동조합과 수호천 사문화봉사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는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하기 위한 자리로 300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각계각층의 내빈들이 참석하여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더 즐거우신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지역발전협동조합 이모님과 또 조합원님들과 또 저희 수호천사 문화봉사 회원들이 열심히 봉사하며 남의 문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날 되시길 바라며 어머님 아버님 효도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일부 기념식에는 내빈 소개와 축사, 난타 공연으로 행사의 시작을 알렸고 2부에서는 국악 서바이벌 프로그램 우승자 김산옥과 트로트 가수 이수호를 비롯해 우리 지역 출신의 인기 가수들이 어르신들을 위한 축하 무대를 선보이며 분위기를 더욱 화기애애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오늘이 있는 것은 광주 서구가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세대가 좀 틀리지만 세대 간에 통합하고 예우하고 공경하는 그런 문화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MZ세대 젊은 세대들과 또 우리 아이들과 우리 어머니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통합의 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정책적으로 소개해서 좀 챙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호천 사문화봉사회는 이날 3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며 앞으로도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